안녕하세요. 네, 2022년 원주시립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2022년 기류의 인문학, 오인오색 오감만족 인문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파인드 칼리지, 교양대학인데요. 에서 강의하는 김시천이고요. 오늘은 제목이 눈과 전통의 인문학이란 주제로 좀 현대적이죠. 좀 독특한 주제인데요. 이런 주제를 잡게 된 게 이제 오늘 모신 게스트가 그 퇴계 이황 선생의 성악십도라고 하는 저술, 그 그림이 들어있는 책이죠. 그 책을 VR로 구현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셨고, 최근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아마도 중천철학도서관에서 그 다 완성된 첫 번째 시연이었나요? 네, 아마 네. 코로나 기간 네. 동안은 못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모신 실질적으로 기획자이시기도 하고 함께 작업을 하신 그 연세대학교 교수 이원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먼저 오셨는데 그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중천철학도서관하고는 인연이 한 2016년 내에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개관한 지 아마 거의 초반에 학술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제가 그 대담자, 그러니까 논평자로 참석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김시천 교수님을 만난 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천 선생님도 놀랍지만 그 철학으로 그러니까 철학으로만 된 도서관을 한국에 처음으로 설립했다는 거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제 많은 네, 철학 도서관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세 개의 도 성악십도는 모두 10개 도인데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아 네. 10개 도인데 10개 중에 3개 도를 지난주에 요 3개 공간에서 2층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감안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면서 좀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진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먼저 소개 아마 그 과정을 하시면은 어쩌면은 그러니까 저런 경험, 저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작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방송이기도 하고 자 원래 전공이 철학이 아니에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불어 교육을 전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범대학이신 거죠. 네. 그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직장 생활하셨죠. 네, 네. 신문 기자로 한 10여 년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학자는 아니었네요. 그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10년이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주로 어떤 파트에 있었나요? 주로 사회 분야에서는 이제 교육 담당을 제일 오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부에서는 외교부, 그다음에 통일부 등등 이제 외교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한 10년 일을 일했습니다. 그 교육 쪽에 주로 있으신 줄 알았더니 외교 안보 이런 쪽에도 네. 네. 그랬다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대학원을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셨죠? 네. 일단 국민대학교에서 문화교차학 과정을 밟고 그리고 문화학 석사를 딴 다음에 사실 그 문화 교차라는 게 이제 동서양의 문화를 교차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원래 서양 철학 베이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교차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은 동양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과정을 과감하게 이제 동양 철학 성균관대 동양 철학 그 중에서 한국의 유교 철학에 관한 걸로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이제 불어 교육을 공부하셨다가 이제 취업해서 네 먼저 네.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네. 취업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먼저 하고 국민대를 가신 거죠. 그러고서는 취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논술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교육제도가 아주 문제가 많았고 논술 그다음에 수능 뭐 거의 그다음에 내신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히 갖춰져야 이제 입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학생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었고 이제 그 고통을 보면서 이제 저같이 철학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밤마다 또는 뭐 방학마다
논술 강사를 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하다 보면서 이게 심각하다, 문제가. 한국 교육 현실이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논술 강사로서 아이들과 대면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자가 돼서 직접 한번 고쳐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대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네, 그렇게 해서 잠깐 체험을 해보자라고 했다가 이제 어느새 10년이 되었어요. 네, 아이고, 네. 체험해보기 위해서 기자 생활했다. 누가 이러면 되게. 네, 막 그렇게 언론인으로서의 엄청난 사명감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는 더 문제의식이 더 가까웠다, 문제의식이 더 먼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철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기관을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X 미디어 센터? 그 다음에 미래융합연구원 이런 이름이 지금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은 진짜 이름 그대로 융합한, 그러니까 각과별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촉진하는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특히 기술과 그다음에 인류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연구들을 학제 간으로 먼저 융합해서 오면, 제안을 해오면 연세대가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연구소들을 인준해주는 방식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속해 있는 지금 VR 작업팀이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인데, 옛날에 왜 연세대학교가 언론정보학과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안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다른 공학팀 또뭐 홍익대라든지 국민대팀 이런 팀과 함께 융합해서 미래융합연구원 산하에서 지금 이제 소속이 속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옛날로 따지면은 말씀드립니다. 네, 아, 신문방송학과 예. 이쪽이겠네요. 신문방송학과네. 네, 네. 연대에서 유명했던. 서울대학교에서는 신문학과가 따로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언론정보학과로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연대는 신문방송학과. 다들 생소하시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중요한 그 언론 매체가. 그리고 이제 이 KBS, MBC 이런 공영방송들이 생기게 되면서 뉴스를 신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당연히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말로 신문 방송학과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뉴스가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뉴 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들이 그 인쇄하고 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매체들이 가능하니까 그런 모든 새로운 매체들을 다 활용하면서 이른바 정보를 획득하고 그걸 알리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이 전체를 연구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시죠? 특히 이제 그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할때 저도 커뮤니케이션학과 하면은 이게 뭐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교수님을 만나면은 명함을 받으면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전에 신문학과였습니다. 뭐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융합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런 여러 기존에 하나가 할수 없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연구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연구소가 있다면 그 전체를 통괄하는 곳이 미래융합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이원진 교수님이 속한 곳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속에서 X미디어 센터. 예, 엑스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요거를 만들기 위한 네, 성악식도 VR을 만들기 위한 예. 센터가 이 작업을 몇년 하신 거죠? 지금 5년째고 2017년에 지원을 받고 올해로 8월로 다음 달이면 끝나게 됩니다. 아, 이제 그러면 이게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네, 진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말하자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국가 세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대국민 보고가 되겠네요. 아이고, 의미 깊은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어쩌다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를 한번 이제 이원희 선생님의 이력부터 하면서. 자, 첫 번째 것은 이제 그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사범대학에서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 박사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이력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변화는 아니거든요. 특히 서양 쪽 학문을 하다가 석사 과정을 동양철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가고 이런 경우는 많지만 학부는 사범대학을 나오고 서양 철학으로 석사를 했는데 또 문화학을 하고 동양 철학으로 가고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경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두 분 정도밖에는 아는 분이 없는데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만약 동서양의 철학을 어떤 순서로 배운다면 더 좋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늘 서양 철학을 먼저 배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 서양을 기본으로 배웠고 그 모든 학문 체계가 서양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어 학과였고 이제 유럽의 학문을 정통으로 배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배웠을 때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이라는 사회를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배웠던 서양 철학의 여러 가지 개념 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그냥 가까이 한 가지 예만 들면요. 한국인들은 허태균 교수님인가요? 고려대 심리학과의 허태균 교수님이 무슨 어쩌다 어른에서 방송하시는 걸 봤는데 한국인들은 주체성은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뭐안될것 같은 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든 해면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하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주체성이라면 그건 되게 강한데 반면에 서양인들이 다 갖고 있고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율성 그건 또 되게 낮대요. 그 자율성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빠르냐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마스크 쓰는 거. 마스크 벗는 건내 자유인데. 그거는 왜 정부가 간섭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이제 개인의 권리와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제반 어떤 상황과 그 정황에 상관없이 내가 나의 의지로 자라낼 수 있다. 이게 자율성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이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있고 나만이 모든 걸 바꿔낼 수는 없다라는 어떤 체념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주체성이 이토록 발달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면 서양 철학의 개념 갖고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서양 철학의 그 어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게 그딱 계열화된 그런 개념을 배우다가 동양 철학에 되게 두루뭉실한 것 같고 도대체가 이게 뭐 모순적인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거를 서양 철학의 어떤 용어에 대입했을 때 설명하면 더잘살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가 진전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순서는 잘했다. 지금까지 이제 학문은 미천하지만 순서는 어쨌든 이대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원래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건 아니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한국이란 나라는 진짜 어렵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할 때쯤에 강연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교육파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명하신 이제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 인터뷰하러 가고 이랬는데 당시에 성균관대에서 전원 선생님이라고 신학과 뭐 철학, 서양 철학 그리고 동양에 와서 퇴계학을 공부하신 교수님이 가르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그 강의를 듣게 됐냐면 그분이 김용 총재 있죠. 아이브리그의 다트머스 대학의 최초의 한국인 총장이 되셨던 김용 총장님의 외삼촌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용 총장을 인터뷰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분의 주변인들을 막 물색하다가 성균관대에 가서 저 전원 선생 강의를 들으면 제가 그 김용 총재님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흑심을 품고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죠. 당시 이제 제가 기자 생활 한 거의 7, 8년쯤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에 지치고 또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그래도 철학 전공자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풀리고 뭐 이랬었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자마자
갑자기 저는 당시 진짜 소크라테스가 환생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머릿속에 요즘 그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를 봤을 때 바람이 쫙 하고 날리듯이 그런 느낌으로 뭔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 내가 알고 있던 게. 그리고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김용 총장님은 따로 인터뷰하시고 일단 교수님을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다가 동양 철학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 한국, 더군다나 당신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는 서양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하려면 퇴계학을 정통으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도 말도 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이제 퇴계학으로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여전히 어려운데 정말 매력 있는 학문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아, 원래 이 방송에서 이제 그 개인사가 나오다 보면은 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쨌든간에 동양철학을 하게 된 그 계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람들하면은 80년대에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면 된다. 그것도 사투리 써가지고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화에도 나왔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센 어조로 얘기하면 까라면 까야지. 위에서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정서랑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아, 또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 교수님 성함이 뭐라고요? 전헌 교수님. 전헌. 네. 지금은 미국에 돌아가셔서 활동하고. 아, 미국에서 네.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아,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이원진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퇴계약을 하라. 그래서 바로 진학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도 좀 몇 년 있긴 했는데 네, 동양철학을 한다면 퇴계를 정통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전에는 한문으로 된 책을 본 적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한문이 상형 문자도 있고 회의 문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재밌었어요. 저는 한문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자시험을 보려면 신문은 특히 이제 한문 검정 능력 시험을 최고 1급까지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네, 병기가 있기 때문에 한자 능력 시험 네,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문은 실력이 약하지는 않았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미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한자에 대한 교양은 있었고 그래도 그 철학사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박사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국민대학교에서 조금 석사를 수료를 또 하고 네. 교차학을 통해서 조금 예열을 시키고서는 박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아, 사실 이게 동양철학은 입문을 해서 아, 좀 동양철학이 이런 건가 감각이 오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도 열심히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물으려고 했던 게 이제 왜 하필이면 퇴계학이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거의 그렇게 이거는 그냥 마치 정해진 운명 같은 거네요. 그렇네. 자 그러면은 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 왜냐하면 철학과에 진학해서 철학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주제 안 택하거든요. 무슨 학위 논문 제목에 규구 방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동양철학 분야에서 시간과 관련된 논의는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주역 자체가 변화를 담고 있고 또 서양철학과는 다른 특징이 바로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것을 어떤 주제의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자연스럽지만 공간을 통해서 이 학위 논문을 구성하는 방식의 어떤 그 중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일단 뭐
아까 퇴계학을 하라라는 말씀만 하셨지, 퇴계학의 어떤 점이 이제 특별한가 하는 건 사실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했는데, 저한테 제일 크게 다가왔던 거는 퇴계는 공간에 관한, 저는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켈란젤로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당시 또는 라파엘로, 이런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서양 화가들이나 이제 또는 또 예술가들을 알고 있지만, 그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퇴계도 그와 만만치 않은 공간 감각,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술이나 어떤 학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도.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냐면, 퇴계가 도산서당을 지을 때 도산서당 자체가 세칸 구조인데, 한옥이 가지는 이제 굉장히 그 기둥 중심의, 벽이 아니라 기둥 중심의, 그리고 이제 비움을 창조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건축술을 퇴계가 직접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도산서당을 바탕으로 한 2년 후에 바로 성악십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도산서당이 갖고 있는 어떤 건축적인 이미지, 건축적인 구조와 성악십도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철학적 구조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십도는 그냥 단지 이렇게 책만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10폭짜리 병풍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 이제 옥진각이라는 곳에 잘 이제 모셔져 있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미니 병풍으로 만들기 놀이하고 이렇게 병풍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뭐 최근에는 기업가분이 그것을 이제 되게 멋있는 병풍으로 만들어서 선물로도 주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병풍이라는 거는 공간을 구획하는 동양 전통의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병풍으로 만들었을 때는 단지 이것을 텍스트나 문자로만 소비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서당과 그 2년 후에 이어지는 성악십도의 10폭,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병풍으로 세워진 것, 이런 것들이 다 3차원, 입체, 공간, 그리고 사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저희는 서양의 미켈란젤로만 굉장히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동시대 퇴계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 과거에 설명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그 예를 들면은 이제 플라톤이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대화편에서 이 우주 창조의 장인을 데미우르고스. 근데 소크라테스도 실제로는 목수였고. 그래서 마치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 사유를 전개하는 철학. 그래서 대단히 건축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이고 그 벽돌 등등의 대단히 기하학적인 그 모양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방식이 뭐 기하학적이고 뭐 건축가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와 달리 동양 철학은 변화 중심이고 하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부 혹은 정원사. 그래서 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보고 본따서 만들어낸 실제 지어진 건축물 이런 것들이 현실과 이상의 관계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듯이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때 본성은 씨앗 그 씨앗이 이제 거름을 받고 햇빛을 받고 물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양새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마치 농부나 정원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동양 철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원진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 자체를 날려버리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아키텍처, 이 건축가적인 방식으로 철학을 했던 것처럼 퇴계 선생은 성악식도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로 도산서원의 건축물 설계를 본인이 직접 했고 그런 경험, 공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그의 철학 속에 그대로 녹아서 구현된 것이 바로 성악십도라고 하는
책이자 그 속에 표현된 그림이다. 따라서 퇴계의 철학은 이 농부나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도 없진 않겠지만, 아키텍처와 같은, 이 건축가와 같은 시각에서 그의 철학을 조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맞나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뭐 제가 들레즈 철학을 읽어도 거기 이제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바둑과 체스를 연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 놀이에서 체스라는 거 요즘에 그 넷플릭스의 퀸스 갬빗인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작년에 엄청 코로나 기간 동안 체스가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체스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는데, 체스는 네모난 칸은 똑같죠. 바둑판이랑 똑같이 네모난 칸은 같은데, 거기 안에 그 정방형 안에 딱딱 그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비숍이든 퀸이든 킹이든 네, 다 들어가는데, 바둑은 어떻습니까? 사이 공간에 그 격자 위에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일단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물로 따지면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서양은 벽을 세우는 건축이에요. 벽을 계속 쌓아 올려서 이렇게 거대한 높이를 만드는 건축물 또는 웅장함을 만드는 건축물이라면, 한국은 아까 그 도산서당 같이 이제 한옥이라는 거는 기둥 중심으로 기둥을 통해서 벽은 없애고 기둥 속에 이제 통하는 비움의 철학, 그러니까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동양의 건축이. 그것은 이제 바둑하고 체스도 똑같은데요. 체스는 그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말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그 공간으로 진출하는 건데, 여기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비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바둑의 미학이죠. 바둑의 승리법이죠. 그래서 발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건축학자들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철학책에서 읽은 거는 둘레지가 처음이었어요. 둘레지가 체스와 그다음에 장기를 같은 걸로 보고, 그다음에 바둑을 다른 용도로. 근데 본인의 철학은, 둘레지는 자신의 철학을 마치 바둑처럼 고피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해서 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비움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뭐 영토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동서양이 이제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더 길게 얘기하면 안 아, 되겠죠? 무슨 네. 선생님이 아까 주인공인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병산서원이라고 아시죠? 혹시 거기, 네, 병산서원. 이번에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9개 서원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배용 총장님이라고 이대에서 있으셨던 그 총장님이, 아마 해외 사절단이 오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병산서원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 병산서원에 이제 만대루 위에 올라가면, 거기 안에 왜 병산이냐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병풍처럼 쫙그 만대루에 펼쳐져 있는데, 마치 그게 그 대루 만대루의 기둥 사이로 보면 산이 딱 병풍 같은 거예요.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들이. 그래서 그것을 병풍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병풍의 느낌에서 오는 한국의 건축물 또는 동양의 건축물에서 오는 비움의 철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차병의 철학입니다. 멀리 있는 경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정원 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경치를 가지고 와서 끌어와서,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즐겼다가, 그리고 차경 다시 돌려줘요. 빌렸으니까 다시 돌려줘요. 그럼 무소유에다가 빌리고 오늘날에 어떤 공유 경제의 느낌하고도 비슷하죠. 예, 그런 점으로 볼 때, 사실 굉장히 생태적으로도, 한국 또는 동양 건축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미학적인 데다가, 그리고 아까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단지 건축적인 의미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철학에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동양 철학이 가지는 모호하고도 굉장히 이중적이어 보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 있는 것들을 찍어서 VR로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오서 왔다가,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통과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다시 뿅 하면 다시 가버려요.
예, 그럴 걸 이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라 그러는데, 이 기능을 우리는 이미 태고 적부터 해왔던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 또는 동양인들은 해왔던 건데, 건축물을 통해서 해왔던 건데, 오늘날에는 매체로 그것을 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악식도는 그런 의미로 즐겨야 진짜 그 의미를 저는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책으로만 눈으로만 이차원적으로 보면은 그 진짜 의미를 알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VR이라는 매체로 이렇게 소위 줌아웃 하면서 이제 우주와 그리고 내 마음이 동형 관계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착용이라고 하는 게 줌인이었네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기억나는 게, 첫 번째 들레즈 얘기하면서, 동양 철학과 그 서양 철학을 그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건축가와 농부, 정원사. 근데 그게 아니라 바둑과 체스의 차이다. 그런데 나는 바둑과 같은 철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레즈의 표현이었다고요. 근데 이것도 원형을 해서, 이 단순하게 이 VR 구현을 한게 그냥 성악식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VR 체험을 통해서 보여준다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방식, 의미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넣으려고 예, 그렇게 마치 그러니까 성악식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동아시아 전통 세계관과 철학으로부터 갖고 와서 그거를 넣고 싶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처럼 철학만 공부한 사람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저도 경산서원도 가보고 도서관서원도 가봤지만 거기서 뭐 이런 거안 따지고 그냥 여기서 공부 열심히 했겠구나, 여기서 잤겠구나 이런 거 보고 오는데 확실히 보는 눈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른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벌써 한 시간이 후딱 갔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병풍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2부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사실 병풍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왕한테 바친 거니까, 왕침서에다가 뒤에 둘러놓고, 자나깨나 이거 잊지 말고, 성인이 되시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계속 해도 되나요? 쉬지 않고. 네. 네. 네, 그 병풍이 가지는 아까 그 공간을 구획하는 공간성의 매체 말고도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의 용어로 따지면 유비쿼터스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병풍이라는 거는 공간을 완전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공간에 있거나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늘 자기 경계를 늦추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체, 유비쿼터스적 매체로서의 병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저는 병풍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왜 텍스트로만 줄수 있는데, 책으로만 놔둘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세웠을까? 그리고 공간을 점유시켰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그램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도상이라고 오늘날 표현되는 건데, 다이어그램은 그냥 신호등 같은 거, 뭐 이게 화장실에 가면 여자, 뭐 남자 이런 표지판 이런 것도 다 다이어그램이라고 볼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그램은 지도죠, 지도.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그것을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내면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성악식도는. 그래서 아까 그 진짜 건축도 했지만 성악식도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내면적은 도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 마음의 지도를 일종의 병풍으로 시각화 시켜 놓고, 그리고 늘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있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하지?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다이어그램으로 기능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장악의 의미 그리고 약간 감옥처럼 군주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정말 그 왕이 좀 진짜 길을 찾아 해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신하의 충정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이것이 훌륭한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막 기술로 재현해보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웨어러블 서비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도 웨어러블인데 웨어러블은 이제 내가 어디에 있든 시간에 나를 체크해 주는 거잖아요. 계속. 네, 내 심박수도 체크하고 내가 오늘 걸은 막 보행도 체크하고 그런 것처럼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반추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구가 되도록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퇴계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잠과 명이라는 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았는데 한국에는 특히 이제 뭐 이런 제 대표적으로 반장 급훈 교훈 이런 거 항상 반에 적혀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내면적인 다이어그램이죠. 내 마음을 돌아다보게 하는.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을 시각화 시켜놨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이어그램은 오늘날 시각화된 세계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VR로 만들면 우리가 오늘도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 말씀을 들으면 재밌긴 한데 이제 전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네. 이와 관련된 특별한 자료가 따로 없거든요. 다 이게 수년 동안 이 말하자면은 그 버추얼한 걸로 구현을 해놓은 거라서 그 버추얼한 것 속을 이렇게 제가 보여주면서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텍스트도 쓴 게 없어요. 더군다나 책을 한 건 내시긴 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글 중에서 제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랑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2부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2부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일단은 저도 쉬어가야지 또 새로운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